산모퉁이를 돌아 눈가 외딴 우물로 산모퉁이를 돌아 눈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하늘 바람이 불고 여름이 오, 있고 와 근데 살벌하다.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여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거 옆집에서 보시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옆집에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연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제정신이 아니게. 아, 맞는 거예요. 네, 김인여 선배님.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되고. 자, 볼까요? 한호흡 챌린지? 한호흡 챌린지 이게 뭐지? 한호흡 챌린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호흡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말하기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기 유연성이란 말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인데요. 보통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기 유연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정감 있는 목소리도 낼 수가 있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호흡 말하기 한호흡 챌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호흡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호흡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냐? 이렇게 하면 말하기 유연성을 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다. 하고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인데 보통 잘하기를 말하기 잘하는 사람들은 말하기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길어지면 길어지면 안정화된 목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도전해보시고 지금까지 말하기 한호흡 말하기 유연성입니다. 나 못해! 아니 호흡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눈이 커지는 거. 아 그러네. 숨이 넘어가더라고요. 눈 커지는 훈련이었었네. 그러니까. 아. 아, 나 못해. 아, 못해. 아우. 아니 이런 걸 누가 훈련? 아우. 안 해. 와, 엘레강스하다. 야, 이게 신혼 같은 느낌이 있다. 네, 아이가 없으니까 신혼 같아요. 네. 근데 남편분은 왜 안 보이셔요? 아, 남편은 출근했죠. 네. 아, 일찍? 잡아야 돼. 이게 진짜 어릴 때 먹었다. 보면은 왜 자꾸 이렇게 먹는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아, 맞아요. 네. 제가 지금 떡볶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 떡볶이는 맨날 먹어도 그리운 음식이지.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떡볶이는 맨날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아, 튀김도 먹네. 아, 어우, 냄새도 나는 것 같아. 제가 이제 대식가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뭐라도 입에 좀 씹고 있어야지. 아, 참견. 어, 저거는 좀 아니다. 아니, 배가 고프면 우리가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셔서 일단 배를 좀 뭔가 채우든지 고작 얼음 그냥 몇 개 이렇게 한다고. 맞아. 그게 식욕이 달아나요? 제가 이제 말로만 들었는데 임성민 씨가 정말 똑똑하시네. 정말 똑똑하시네.
이게 저희 이제 이 뇌를 속이는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뇌를 속인다고요? 아 진짜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 뇌는 착각을 하는 거죠. 어.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아. 그러면서 아 이제 음식 들어왔으니까 식욕 억제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해야지. 이런 명령 내리는 거예요. 진짜? 그 결과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뇌를 속이는 거네요. 어, 뭘 많이 끓입니다. 역시 돼지가답게. 뭐야 이거? 아, 이건 곤약 아닌가요? 어! 네, 곤약 맞아요. 먹방을 보고 났더니 너무 먹고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다이어트 떡볶이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도전을 해봤죠. 계란까지 하나 올리면 단백질도 보충되니까 좋겠네요. 달걀 삶은 것도. 어, 근데 식기들이 다 파란색이네요. 파란색이 식욕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준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좀 밥 먹을 때는 파란색으로 식기를 좀 쓰고 있어요. 놀라워. 잘했죠? 잘했죠? 아, 곤약 떡볶이. 아유 잘했다. 맛은 어떠셨어요? 양념은 떡볶이 맛인데 이제 그 곤약의 느낌이 이제 떡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아 맛있다. 자 이제 맛있는 것도 먹었으니까. 자, 한번 해볼까? 일단 자 운동하려고? 오? 이거 뭐야? 밀어보려? 뭐를 해도 좀 이렇게 분위기를 내가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처럼 해놓고 아, 진짜? 네, 그래야지 좀 신나고 이건 무슨 운동인가요? 네, 카디오 댄스라고요. 요즘 미국에서 20대 대학생들 사이에서 좀 힙한 운동이라 그래서 저도 좀 이제 따라잡으려고 배워봤는데 10분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아, 또 해, 이거. 정말 어렵게만 느껴졌던 다이어트가 확실히 임성민 선배님 덕분에 뭔가 좀 쉽게 느껴지는 진짜. 느낌이랄까요? 근데 그래도 사실 매번 실패하는 게 또 다이어트잖아요. 맞아. 맞습니다. 실제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 중 무려 저희 71%가 다이어트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거든요. 맞아. 이 응답자의 50%가 꼽은 실패 원인 1위. 1위. 혹시 예상 가시나요? 의지가. 야식. 네. 야식. 어. 야식. 네. 혹시. 회식. 회식. 근데 저는 이 먹고 싶어하는 그 식탐이 정말 참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식가라서. 예. 그리고 이제 남편 때문에 이렇게 시댁에 가고 그러면 또 미국에 있는 건 또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요. 우리 가면 또 막 먹었다가 또 여기 오면 좀 뺐다가 양 나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살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겠다. 네. 이 식탐 이게 정답입니다. 우와. 그동안 이제 식탐을 조절 못하는 게 다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요? 와, 내 탓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식탐은 네. 이제 내 탓이 아니고 내 탓이 아니고 바로 이 뇌 탓입니다. 뇌 탓. 뇌 탓이 아니고 뇌 탓.
식탐이란 건 정상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이 배가 불러도 먹고 싶은 일종의 이 쾌락 욕구인데요. 이런 식탐이 발생하는 이유는 뇌가 식탐 호르몬과 이 뒷거래를 했기 때문이에요. 뒷거래요?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뒷거래? 야 멋있다 이거. 지금부터 그 뒷거래 현장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뇌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뇌가 정한 몸무게인 이 체중 조절점을 유지하는 거죠. 체중 조절점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뇌가 몸무게를 조절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몸은 환경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걸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체온이 있는데 네. 체온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추위를 느끼면 체온을 높이고 더우면 체온을 낮추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뇌가 정한 체중이 70kg이면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이런 성질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일단 살이 찌면 이 살이 빠지지 않도록 뇌가 이 조종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약 5만 6천여 개의 질환 중에 무려 97%가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발생한다 하고요. 이것에 뭐지? 노출되면 폐암 발병률도 1.5배, 간암은 1.6배, 대장암은 1.9배, 피부암은 무려 2.8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뭐지? 그 정체가 바로 네? 체지방입니다. 아, 체지방. 체지방이요? 제 주변에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암 때문이더라고요. 이런 암의 원인이 지금 제 뱃속에도 있는 이 바로 체지방 때문일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대체 체지방이 어떻게 이 악명 높은 암을 유발한다는 건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궁금하다. 네, 자, 이 비커 안에 가루 보이시죠? 예. 이제 파란색 가루는 정상세포고요. 예. 하얀색 가루는 암세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먼저 정상세포에 이 체지방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체지방이 정상세포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결합됐었을 때. 아, 지금 크게 뭐 차이가? 그쵸, 지금 그냥 뭐 네. 없어 보이는 거 같은데 이제. 자. 네, 자세히 보시면은 모래가 젖지 않고 그대로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지방이랑 섞이지 않고. 예. 그렇다면은 이제 체지방과 이 암세포가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암세포에 또 체지방이 이제 결합이 되는 순간인데 정상세포랑은 다르게 암세포는 이 체지방을 쫙 흡수해서 암세포가 더 커지는데요? 이렇게 커진 암세포는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 몸의 공격성을 점차 키워나가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암세포의 전이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아하. 체지방이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질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는 세포인데요. 때문에 체지방을 늘리는 이 식탐 호르몬의 활개를 막아야 우리가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